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월 6만 5천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정부의 K패스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간 선의의 경쟁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K패스는 교통비 할인 제도로 기후 동행카드와는 다르다며 어느 제도가 시민들에게 더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에서는 K패스보다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용할 것이라며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패스 사업은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교통비의 20에서 53%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매월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와는 다른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 개조로 적발된 차량이 9만 6천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2019년 13,418대에서 2022년 24,048대로 70% 넘게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불법 튜닝도 861대에서 3,362대로 290%나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야간에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 설치와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황희 의원은 불법 개조는 도로 위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 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계약 취소가 잇따르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세버스 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공문을 학교마다 배포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독려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포함돼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턱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를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 입증과 대리수술, 성범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입니다. 유예기간 2년을 거친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안에 따라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의사단체는 CCTV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훼손시키고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발하며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CTV 설치 비용을 누가 지원하느냐와 관련해서도 여론이 뜨겁습니다. 법 시행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까지도 애매한 규정과 너무 많은 예외 조항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곧 세부적인 수술실 녹화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 설치가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